네,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삼재띠 소, 닭, 뱀띠에 대해서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소띠는 2021년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중심을 좀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. 무슨 일이든지 간에 좀 침착하게 진행을 좀 하시면 좋고요. 가족과 주변인과의 관계를 좀 중요시 하셔야 합니다. 사람이 됐거나 아니면 돈이 됐거나 조금 피해를 본다고 나오는데,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. 97년생 25살 소띠는 일단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습니다. 그리고 금전운이 상승하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는 해가 될것 같아요. 그런데 6월 이전에는 이동을 하시면 안 되고, 9월에서 10월 정도 돼서 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. 85년생 37살 소띠분들은 가족이나 주변 때문에 좀 구설이나 아니면 본인으로 인해 가지고 마찰이 들어오고요.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좀 원치 않게 들어오고요. 6, 7월엔 또 사고 수가 들었어요. 그러나 가을 이후부터는 조금 좋아지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73년생 49세 49살 분들은 매매나 투자 운은 강합니다. 그 기라나 올해 사고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61년생, 61살 분들은 기인이 찾아오고요. 그리고 이동수가 들어오니까요. 이동은 아마 상반기가 좋을 것 같이 보이고요. 일단 닭띠는 올해 이제 삼재이기도 한데, 마음적인 일로 인해가지고 조금 성숙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. 93년생 29살 닭띠는 이직의 운이 들어옵니다.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취업도 가능하고, 또 뜻하지 않게 해외에 갈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81년생 41살 닭띠분들은 심리적으로 편안해지고, 좀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들이 좀 소멸이 된다 할까요?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. 69년생 53살 분들은 꽁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복권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57년생, 65세 되시는 분들은 좋아지는 건 하반기부터 이렇게 문서 운이 좋아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생을 좀 하신 거 부분은 아마 신축년부터 좀 좋아질 것 같아요. 뱀띠는 2021년에는 이동을 좀 하실 수 있고, 쌓아놓은 일에 대한 좀 성과가 뚜렷이 좀 드러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뜻하지 않게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. 삼재긴 하지만 또 좋은 삼재에 해당하니까 또 좋은 일도 올수 있습니다. 2001년 20살 우리 뱀띠분들은 학생이라면 이제 학업 능률이 올라가고,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합격을 할수 있습니다. 89년생 33살 우리 뱀띠분들은 새롭게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면은 좀잘될수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. 돈 관리만 잘하시면은 아마 2021년에는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매매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면 상승운이 있기 때문에 매매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8, 9월에는 좀 사고 수가 좀 보이니까 안전사고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77년생 우리 45살 우리 뱀띠분들은 생각대로 좀 일이 좀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? 매매 운이 좀 좋지 않아요. 그래서 매매 같은 거는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. 후반기 이제 7, 8월에는 조금씩 이제 금전운도 조금 좋아지고 좀 안정이 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65년생 57살 뱀띠분들은 이제 이별수가 좀 들어옵니다. 근데 이 이별수가 뭐 생과 사가 될 수도 있고, 또 가족의 또 이렇게 가족과 이별이 될 수도 있어요.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고, 이렇게 좀 그런 시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만의 좀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나 또 이직을 하실 분들은 또 이직 운은 괜찮아요. 63년 69세 분들은
뜻하지 않게 이제 몸에 질병이 생긴다든지 좀 수술 같은 이런 수술할 수 있는 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근심 걱정으로 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건강 관리를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. 근데 이제 가족에게는 이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자식에게도 좋은 소식이 올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2021년 삼재띠 소, 닭, 뱀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믿고 믿고.